11.11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국가보훈처가 무슨 초대장을 보냈을까요? 네, 오늘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초대장을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로 보냈는데 하루 전에 보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이 정치인들은 이 기념식이 오지 말라고 해서 이 야당의 반발이 거셌었는데 네. 전날 일단 오라고는 했군요. 네, 어제 저녁 6시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이 받은 문자인데요. 아, 보면 이 내용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석 인원을 축소했지만 참석 요청이 많아 정당 대표와 관련 상임위 의원들은 초청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천안함 유족들은 이 정치인도 국민인데 우리 자식 추모한다는데 왜 못 오게 하느냐 이런 섭섭하다는 반응이 많던데요. 네, 행사 장소가 매년 열리던 대전 현충원에서 이번엔 평택 해군 이함대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정치인의 부대 방문을 제한하는 지침 때문에 초대를 못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초청받지 못한 야권 정치인들은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보훈처가 주관하는 행사에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정치 행사가 되겠습니까? 민주당도 저런 비판을 좀 의식은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몸을 낮추는 분위기였는데요. 과거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달라지긴 했습니다. 서해를 추락당하신 55분 영웅을 기억하며 추모합니다.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김영철의 천안함 배우설이 제기되었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발표였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 캠프는 오늘 하루 동안 로고송과 율동을 중단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인데 뭐가 달랐을까요? 정세균 총리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사흘 전 문 대통령이 접종했던 종로구 보건소에서 같은 간호사에게 맞았습니다. 보건소에서 간호사 동의를 받아서 정 총리에게 같은 간호사 접종을 제안했다고 하네요. 뭐 다 같은데 그럼 뭐가 달랐다는 겁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 백신 접종 이후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바꿔치기 했다는 거죠. 간호사가 주사기에 백신을 채운 뒤 칸막이 뒤로 이동했고 뚜껑을 닫은 주사기를 들고 나왔다며 그 사이 바꿔치기를 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칸막이 뒤의 모습이 이제 안 찍히다 보니까 음모 그런 것들이 나온 거죠. 네, 오늘 달라진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접종했을 때와 달리 가림막 뒤를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촬영 기자가 촬영해도 되냐고 묻자 간호사가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것도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는군요. 네, 민주당이 황당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떤 백신을 맞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잘 믿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이 나라의 지금 현재의 불신의 풍조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과학의 영역인 백신까지 정치에 이용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불신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불신은 또 다른 맹신에서 비롯된다고 하던데요. 무작정 믿는 것도 무조건 믿지 않는 것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11.11이었습니다.